예수님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랬더니 그러다가 밀까지 다친다 그냥 두라 그랬어. 우리 안에서 밀과 가라지가 다 자라게 내버려둬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그냥 두고 나면 나중에 밀만 열매가 열리고 가라지는 열매가 없는 게 보이거든. 초기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다 자라게 해줘야 돼. 질문지 중에 하나가 바리사이와 세리가 내 안에 다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두개다 있고 두개다 그냥 둬야 돼요. 건강한 거다,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그냥 뭐 키울 때까지 키워보고 나중에 식별해서 추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초기부터 잘라. 그러다 밀까지 잘라버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나는 없어지고 남이 심어놓은 나만 자리 잡게 그렇죠. 되고. 다른 신자들이 바라보는 사제인 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칼로리 한계라는 말이죠. 정신적 에너지나 육체적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비난을 듣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있으면은 비난을 감당하는데 내가 없으면은 이게 이제 그 안에 실체가 없이 그냥 옷만 입혀놓은 거예요. 마네킹에다가 여기다 돌을 던지면은 그냥 마네킹 깨지는 거죠. 신부님, 그럼 그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 기준에 내가 거부하는 그 목소리를 낼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부당한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바로 들이대는 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러면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힘을 키우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그 사람이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 일을 나한테 시켰냐고 나 혼자 사는 거. 그 일종의 시뮬레이션 비슷한 거거든. 나 혼자 사는 거 계속. 사진을 보고. 근데 그렇게 매일 하다 보면 어느 날그 사람 만났을 때 얘기가 나가요. 연습이 필요한 연습이 거구나. 필요하고 그게 이게 자아의 힘이 생기는 거하고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청을 거절 못하고 뭐 예스맨인 사람들이 자아가 힘이 약한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힘센 사람한테 눌려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자아를 갖다가 자아가 표현을 계속하면서 자아가 힘이 생겨. 자아 커져. 어느 날이 사람이 나보다 작아 보여. 그때 이제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아는 감정으로 근육이 돼 있어요. 나는 감정으로 쌓여 있는데 이 감정이 마음의 근육이에요. 이 마음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 그래서 화도 낼줄 알아야 되고 질투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모든 감정을 다 써야 돼. 그러면 근육맨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부당한 얘기를 못 해요. 알아. 이 사람이 컸네. 그럼 말을 못 해. 약해 보일 때 이거 하라 그러지. 그래서 자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안 부르고 벗이라고 부르겠다는 것도 그것도 자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종살이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친구처럼 내 옆에 있어라라고. 그러니까 그 건강한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주제들이 건강한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책 제목들도 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거룩한 신앙생활 그랬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건강한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책 제목도 다 바꿨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도 우리가 건강하게 건강하게 사는 건강한 것, 삶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동식물이나 다른 사람들 존중하면서 자기도 존중하는 삶, 이게 가장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존중이 제일 중요해요. 존중이 없으면은 무시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살상을 하게 돼. 존중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다칠까 봐 걱정하고 케어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웃 사람을 네 번같이 하라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강박적인 그런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부담 없는 게 존중이에요. 존중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뭐 그냥 네번 같은 느낌이 없어도 존중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를 갖다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존중하는 것부터. 그렇죠. 남을 존중하는 거는 내가 날 존중해 줄 때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내적인 관계가 외적 관계로 연장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만약에 나를 학대한다면은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타인은 사랑하고 자기는 학대하라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채찍으로 내 몸을 막 때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헌신적으로 막 해줘. 이게 건강한 걸 사이코지. 내 몸이 아픈데 남을 어떻게 막 잘해줘. 근데 중세도 수도자들이 이걸 했단 말이야. 자기 자신한테 막 때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악이라 그러면서 막 때려가지고 그 욕구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그랬고 그리고 바깥 사람들한테 막 헌신적으로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걸 또 성인들이라 그랬다고.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자매님이 시집가서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서 막대로 자기가 자기를 막 때려.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그리고 부모님한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엄마 드리려고 내가 선물 만들었다 갖고 온다면 그 엄마가 기뻐할까요? 경악을 할까요? 경악.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정말 남들이 볼 때 경악할 만한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나는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공감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핏떡을 만들어 놓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니까 그 사순절에 그 동남아시아 애들이 주님처럼 이렇게 뭐 하겠다고 여기다 실제로 못을 박고 막 십자가 메고 가는 애들 보면은 왜 저걸 왜 안 말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과학적인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 모습을 봤다 그러면은 기쁘시겠냐고. 내 자식이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왜 이러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고통을 같이 느끼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엄마가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어. 근데 자식이 간병하는 자식이 엄마가 밥을 못 먹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자기도 굶었어. 그럼 그 엄마가 기쁘겠어요? 내 새끼네? 그러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 이것 자체가 중요해. 그 실제로는 불효예요. 그거를 신앙인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럴 심리학에서는 자기 고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병적인 거다. 금기인데 그걸 일반 심리학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건들면 종교인들한테 공격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내에서 그게 가장 심했을 때 그때 학자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